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이거만 뭐 날이 막 찌뿌둥하니 또 막 샥신이 쑤시는구만. 아이고 오슬오슬 막 춥기도 하고 이 컴퓨터 열로 막 몸을 좀 녹여볼까. 아이 보자 오늘 무슨 기사가 또 떴노. 아이고 어? 아 이게 뭔 말이고 물에? 물에? 야 아유, 오빠 나야. 어, 시타, 건시타. 아유, 전화 걸자마자 깜짝이야, 왜? 뭐 이게, 뭐 뭔 말입니까? 문통, 감사원 서면 조사, 뭐래? 아, 뭐래? 아유, 그거. 아니, 전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니까 대단히 무례하다 이랬대. 아 서면 조사. 어이? 아 오빠 그거 좀 안아봐. 설마 오빠도 좀 받아봤어? 맞는 뭐 서면 질의 수령을 뭐 거부했었습니다. 거부했다고? 뭐 때문에 받았었는데? 그 샤대강 뭐라고 좀 크게 좀 말해봐. 샤대강 아 녹차라떼. 뭐 그냥 뭐 넘어가입시다. 아유 알겠어. 근데 아유 뭐 감사에 성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뭐 무례한 거야? 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. 좀 도와줘요. 뭐 몰랐어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 그래. 뭐 사실 뭐 내 포함해서 뭐 예전 그 대통령들 뭐 네 명이 받아봤다 합니다. 네 명? 예. 뭐 GH 아시죠? 알지. 예 이분은 뭐 국민 여러분 뭐 내처럼 거부했고, 아. 나의 보통 사람, 어? 뭐 아시죠? TW. 그렇지. 뭐 그분하고, 국민 여러분, 확실히! YS. 이 두 분은, 뭐 질문서에 답변을 했고, 아, 그니까,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,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한테 좀 서면으로 좀 보낼 수 있는 거구만 뭐. 막 그렇긴 하지요. 아니 근데 왜 무례하다는 거야 도대체? 좀 도와줘요. 막 짐작해 보건대 막 감사에 막 끌어들이려는 뭐 자체를 무례하다고 뭐 본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막 사안에 따라 막 다르게 느끼지 않겠습니까? 아이 그럼 감사원 조사는 그 저기 뭐야 거부해버리면 끝이야? 조사를 못해? 야, 엄마 오늘 막 초등학교 3학년처럼 막 질문이 많네. 좋습니다. 막 그게 막 강제성은 없고 대신 감사를 막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막 벌금에 처한다. 막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오 역시 이 오빠가 자기 좀 해봤다고 아주 그냥 잘하네. 그렇지요. 막 정치 보복이란 말도 나오는데 뭐 그 대통령실 그 공식 입장은 뭐 어떻습니까? 아 보복은 개뿔. 공식 입장 그런 거 없어. 아유 또 이상하면 시작이 돼. 전화 끊어. 아 전화 끊지 마. 여보세요. 전화 끊지 마. 끊지 마. 왜 이래? 왜? 끊지 마. 아 왜? 뭐, 말해봐. 할 말 남았어? 아니 오늘은 뭐 그거 아닙니까? 뭐? 그거 뭐 비타민 C 호박 C 뭐 부클 C 확 C 뭐 이런 거 뭐 안 합니까? 아유 오빠도 이제 내 유행어에 중독됐구나. 뭐 중독됐어. 그 빨리. 해줘. 또 해달라면 더 해주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지. 어이?
아이 그리고 오빠 그것도 맥락이 맞아야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니야 끊어. 아 여보세요 저렇게 저 저렇게 저 뭐 저렇게 집어지 콘서트. 아이구야 묵고. 이 콘서트가 이거 뭐 바로 뭐 카톡을 보냈구만. 어이 보자. 이 아저씨 비타민 C 확실을 서면으로 보낸다고. 야 완박가 뭐라고? 오, 아 이거 반송해버리라고? 야, 그래. 야 이거 근데 이거 깨톡해서 이거 반송이 되나? 이 반송 이 버튼이 어디 숨어 있노? 이거 뭐 나가기 나만 삭제 뭐 이거 안 보인다 이거 뭐 어떻게 들어?